상대 속도는 바로 뭐냐면 관측자가 있는데 관측자가 누구예요? 보는 사람이죠? 그럼 누가 보겠어요? 그렇죠. 쉽게 그냥 나라고 생각하세요. 나. I.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고 나를 다른 사람을 보는 거냐면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하는 관측자가 보는 물체의 속도인데 그때의 물체는 누구를 보는 거겠어요? 상대방을 보는 거겠죠. 상대방. You. 내가 운동하면서 너의 속도를 보는 거야. 그때 내가 느끼는 속도, 그것이 상대 속도고요. 이 상대 속도는 공식은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내가 느끼는 거를 공식으로 풀어놓으면 이거예요. 상대 속도죠, 상대 속도. 자, 동방예의지국이라면서요. 우리나라가 누구를 먼저 배려해야 되겠어요? 남을 먼저 배려해야 되겠죠? 이름도 상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상대의 속도에서 누구의 속도를 빼요? 나의 속도를 빼는 거예요. 즉, 유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는 거예요. 혹은 물체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는 거예요. 관측자, 나,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요, 여러분. 바로 뭡니까? 두 사람 혹은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 속도는 결국 뭐냐?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를 말할 뿐이에요. 뭐라고요? 속도 차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문제를 굉장히 깔끔하고 빠른 시간에 푸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상대의 속도 빼기, 내 속도 쉽죠. 하나 더, 두 개의 속도의 차이. 그래서 두 개로 우리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할 거예요. 익숙해지면 밑에 게 훨씬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영님이 정지에 있어요. 자, 영님이. 자, 이름이 영님이 아니고요. 자, 이거 영이에요, 영. 영쌤이에요. 서 있는 것도 정말 선생님처럼 서 있죠. 단발머리 하고 있고. 자, 정지한 영님이 운동하는 자동차 ABC를 정지한 영님과 운동하는 자동차 ABC. 자, 1번. 영님이 바라보는 A의 속도는. 자, 내가 정지하고 A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A는 오른쪽으로, 자, 우리 이쪽을 동서남북, 동쪽으로 잡을게요. 동쪽으로 10m/s로 달리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정지한 관측자가 바라봤을 때의 속도죠. 이렇게 관측자가 정지했을 때의 이러한 속도를 우리는 절대 속도라고 부르는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상대 속도 개념과 비교해서 절대 속도가 있다. 바로 그겁니다. 혹은 정지한 영님이 바라보는 표현 대신에 지면에 대한 이런 표현도 써요. 지면이 어떻게 돼 있죠? 정지해 있죠? 이거는 그냥 절대 속도고 우리가 보통 아, A가 10m/s로 달리고 있구나. 이럴 때 이 속도는 절대 속도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상대 속도는요. 여기 보세요. 누가 바라보는 누구의 속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A가 바라보는데 A가 운동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상대 속도라는 거예요. 자, A의 내가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A에 탄 사람이 B의 자동차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냐면요. A가 바라보는 B의 속도죠. 그렇죠. 상대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생략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은 상대 속도 묻는 거구나 알으셔야 돼요. 왜? 관측자가 뭐 하고 있으니까요? 운동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상대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요? 상대 속도는 상대방의 속도에서, 즉 U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면 돼요. 그럼 U가 누구예요? B죠, B. 그 다음에 I가 누구예요? 바라보고 있는 관측자, 나죠, 나. A예요. 그래서 B의 속도 15에서 A의 속도 10을 빼면 얼마예요? 5예요. 즉 무슨 얘기냐? A가 B를 보면 B가 5m/s로 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 내가 A에 타고 있는데 이 A 자동차가 굉장히 럭셔리 카예요. 즉 뭐냐면 너무 비싸서 이 흔들리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 주변이 망망대해요. 분간이 안 가. 나무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런 곳을 럭셔리 카를 내가 타고 있으면 내가 정지에 있는지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우리 나중에 상대성 이론에서도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A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지만 내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럭셔리 칸데 기사 두고 뒤에 타겠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B를 보니까 마치 B가 동쪽으로
5m/s로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상대 속도예요. 자, 그런데 요 용어 있죠. 이 용어를 세련되게 또 이렇게 바꿉니다. 요 용어 잘 알아두셔야 돼요. A가 바라보는 거죠. 누가 기준이에요? A가 기준이죠. 그래서 이 용어는 A에 대한 B의 속도는 하고 물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물음이에요. A가 바라보는 혹은 A가 기준이니까 A에 대한 뭐뭐에 대한 혹은 우리 속도에서처럼 1초 동안 뭐뭐에 대한 뭐뭐 동안 하면 그 앞에 있는 것이 바로 기준이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식 갖고 썼어요. 그런데 속도 차이 갖고 그냥 해볼까요? 자, 보세요. 상대 속도 뭐라고 해요, 여러분? 속도 차이라고요. 그럼 A하고 B하고 속도 차이가 얼마예요? 5예요. 공식 안 쓰고 바로 나오죠. 5예요, 속도 차이가. 그런데 누가 본대요? A가 본대요. 그럼 내가 정지했다고 느껴보세요. 정지하고 느끼고 속도 차이가 5죠? 그래요. B는 오른쪽으로 아, 5만큼 달리고 있구나. 이게 상대 속도랍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우리 연습을 해볼까요? 자, 3번. B에 대한 A의 속도는 자, 그럼 누가 기준이에요? B죠? 내가 B에 타고 있는 거예요. 자, 공식 갖고 한번 해볼까요? 자, 상대 속도는 상대방의 속도. 누가 상대예요? A죠? 지금 A 보고 있어요. 누가 나예요? 기준이 B니까. 요거죠. 그래서 A, 10, 빼기, 15 해서 5, 이거 보세요. 마이너스 달고 5가 나와요. 어머, 선생님, 이거 무슨 일일까요? 자, 우리 속도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1강에서 얘기했어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보통 물리에서는 동쪽으로 가는 거에 플러스 방향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 동쪽으로 가는 거 플러스, 얘도 플러스, 얘 C는 우직 안 다뤘지만 왼쪽으로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생략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랬는데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5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B가 A를 보면 왼쪽으로, 즉 서쪽으로 5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상대 속도, 공식 말고 뭐가 상대 속도라고요? 두물체의 속도 차. 자, 두물체의 속도 차 얼마예요? 5예요, 5. 그런데 누가 봐요? 내가 보죠. 근데 내가 어때요? 훨씬 빠르니까 나하고 A하고 간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벌어질 거예요. 근데 나는 럭셔리 차에 타고 있죠. 나는 가만히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A가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서쪽,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번. C에 대한 A의 속도는 이거 공식 갖고 안 하고 직접 할 거예요. 자, C하고 A하고 누가 기준이죠? C가 기준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어디에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C에 타고 있는 거예요. 상대 속도는 뭐라고요? 속도차. 자, 그럼 A와 C의 속도 차이는 얼마게요? 10하고 20이니까 10. 아, 이러시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자, 요거는 오른쪽으로 10이고 얘는 왼쪽으로 20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빼보세요. 쉽게 아무 데서나 빼보세요. 10 빼기 또 마이너스 20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차이가 얼마예요, 여러분? 30이에요, 30. 혹은 얘부터 빼겠다. 그럼 빼세요. 마이너스 20 빼기 플러스 10이니까 빼기, 아, 정답은 마이너스 3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부호는 귀찮으니까 어쨌거나 속도 차이는 얼만큼이라고요? 30만큼이라고요. 자, 속도 차이가 30이니까 상대 속도는 30이에요. 그런데 내가 A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 마주오는 차를 보면 어때요? 쌩!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C에서 A를 보면 A가 내 쪽으로 쌩! 다가오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그래서 A는 동쪽으로 30m/s처럼 나한테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대 속도예요.